가리온이 저렇게 됐어? 쟤네 되었어. 그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지. 아, 이 죽일로 어떻게 이런 짓을. 가리온 애초라 구하. 에, 여기서 좀 스토리가 달라지네요. 가리온을 죽여야 돼? 죽여버립시다. 그러세, 그러세! 오. 이게 암속성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빛 날리기. 빛이요! 빛이요! 어? 암속성 아닌가? 빛 날리기. 아, 무속이에요? 그럼 제일 센 걸로 갔다가 계속 날려주면 되죠? 마모님에게 가리오는 동료가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말한들은 뚜드려 패고 난 다음에 다시 붙이면 되죠. 근데 게임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퀘스트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와라, 설득을 해라 뭐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내 좌 패고 난 다음에 내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럼 다시는 안 하겠소 그러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치요! 네, 근데 무속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 뭐냐 적으로 바뀌면서 암속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섀도우 볼 같은 걸 던지더라고요. 혹시나 했죠. 자, 얘는 바로 축복의 물방울. 산지신공이에요. 미치요! 아, 나 그러고 보니까 하에나 써야 되는구나. 요요 사줘야겠다. 생각보다 세네요. 자, 안 죽네. 어, 죽었다, 얘. 미치요! 도깨비 마을에 상점 있어요. 도깨비 마을에 상점. 아닌가? 아, 보부상 사라진다고요? 무능한 녀석. 내가 힘을 주었건만. 정신 차려, 가리온! 뭔지 모를 소리만 하고 있어. 기억해야 해. 네가 사랑했던 유아를 생각해봐. 어서. 유아. 저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너희를 공격하다니. 괜찮아. 넌 잠시 세뇌되어 있었던 것 뿐이야. 다시 머리가. 그렇게 쉽게 세뇌가 풀릴 줄 알았느냐. 너 혈미는. 아니, 저놈이 그, 대단한 정신력이군. 더러운 자식. 차라리 날 죽일 것이지. 동료와 싸우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쓸만한 놈이라서 살려뒀더니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유아는 어딨지? 걱정 마라. 아직 죽이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계집도 곧 없애겠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거든. 혈미륵 너와 함께 죽겠다. 받아라. 야! 푸샥! 뚜짓! 띠용! 그 미천한 인간 따위가 감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군. 두고 보자. 성조의 힘을 얻는 날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카카카카카카카카. 혈미륵 거기 서라. 그냥 놔둬. 그보다 가리오니. 천둥이 봉인되었다. 모텔 사랑의 센터로 가라. 그곳에 천둥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얘가 죽는 거야? 띠용. 유아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유유와 사랑해 티진 안돼 가리온짱 죽지마 가리온 늦었어. 좋은 친구였는데 안돼 가리온 버털 아 가리온 오빠 으앙 가리온이 죽다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중에 가장 강한 실력을 갖췄었는데 왜 입은 웃고 있으시죠?
아, 유아도 내 손에 떨어지겠구만. 적어도 머터리가 파수가 되진 않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카리온 오빠의 부탁을 잊었어? 그래, 혈미르기 선조의 힘을 얻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모두 용기를 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가리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 혈미르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거야. 사랑의 샘터로 가자고 하네요. 그래, 알았어. 황금 박지 얻어주고요. 요아짱도, 아, 저 요아짱이. 그 뭐냐. 유아짱도 내 손에 떨어지겠구만. 조약자 비밀을 개발하였습니다. 와노야 오야마는 난이도 산도 샀구나. 아내 쿠키 먹음. 네, 아, 네, 조엽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저 캠 키기 전에 안 들어오셨으면은, 캠 키고 나서 안 들어오셨으면은. 뭐 캠 킨지 거의 두 달 됐는데. 네, 그림 그려주신 분이죠. 됐어. 애들 다 죽었나 설마? 다 사라졌네 진짜. 검 사셨죠? 아니요, 안 샀습니다. 직업이 검사. 저는 마법사인데. 왜 또 나타났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그래, 머털도사를 다 잘 끌어냈어. 나는 너무 없애기 위해서 천의당과 모든 인간들을 이용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 오히려 천부인을 빼앗고 내가 당할 뻔했지. 역시 너무 대단한 녀석이라. 당연하지, 머털도사는 너보다도 강한 한옥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웅녀의 약속 말인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 형,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하다. 키키키, 웃기는군. 그 성조의 힘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걸 내가 보여주지. 자, 와라! 내가 전부인을 가지고 왔다! 아니, 이랬스가, 머털도사는? 그 놈은 사랑에 빠져 정신이 없지. 결국 내가 이긴 거야. 어서 성조를 불러라! 아, 안 돼, 그럴 수 없다. 그 이거 웃기는 일이군. 삼선녀가 성조의 부활을 원치 않다니. 우리 머털도사와 함께 모험을 하며 성조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힘을 배웠어.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숭고한 마음, 사랑을 위해 천년을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 진실을 위해 거짓을 버리는 용기의 용감한 마음. 인간은 이런 순수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추악한 야욕으로 가득 찬 너는 절대 힘을 얻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보다 약속 시간이 다 됐어. 성조를 깨우지 않으면 너희도 죽어!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멋이! 이것들이 돌았나? 한웅처럼 성조를 외면하다니! 뭐 무슨 짓을 하라는 거야? 죽이는 거 말고 더 재밌는 일이 있지? 세뇌시켜주지. 자, 세 명 다 세뇌당했죠? 자, 일단 빨리 회복시켜주고요. 바로 가가지고 없애버리도록 합시다. 역시 마왕하려면 4피 정도는 뚝딱해야 된다고요? 됐어? 아이고 씨, 그냥 부딪혀버렸네. 그냥 단도로 갔다가 배를 그냥 푹 찔러버리네. 이 케넨이랑 야스오죠? 딱 보니까. 하시샥! 머터리는 얼른 기적의 빛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까도 레벨 60인가에 끝냈어요. 그 기적의 빛인가 그거 배우기 전에 엔딩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나, 레벨 낮아도 충분히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노가다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최소 레벨까지만 대충 찍고 그 뭐냐 이 누구지? 이 두치가 새로운 기술 배우면은 그냥 바로 들어와가지고 물약발로 우거구멍 먹으면서 클리어하도록 합시다. 파샥. 빠르게 지나가. 자, 해외 폭주 못 쓰죠. 선하게 꿀 먹어줍시다. 얘 진짜 벌써 얼마 안 남았네. 깨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 해외 폭주. 해외 폭주 쓰면 이제 다 죽죠, 얘네. 외치기. 파수들 다들 자나? 아니죠. 다들 보고 계세요. 아까도 내가 제가 안 자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다 손 들어주셨어요. 정화의 물결로 악을 쓸어버리겠어. 뭐야, 저거 안 죽었어? 앞치기로 잡아줍시다. 가랑치기로도 잡아주고요. 깨비방망이로도 잡아줍시다. 아, 제발 왜 그러냐. 나 진짜 시간 진짜 끌린다. 아니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회피 이렇게 안 맞지 저기. 잡았다. 일단 회복 좀 해주고 갑시다. 물량은 많이 있네. 물량은 많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오, 빛의 고드름 생겼다. 드디어.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약하네. 비치요! 비치요! 죽어라! 네, 가리온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포스만 남았습니다. 막보만 남았어요. 엔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아까 전에 기만 엔딩이었거든요. 그 뭐냐 유아랑 가리온이랑 네 그냥 추릅추릅 아주 네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있더라고요. 어? 뭐야? 얘가 여기 있네? 어, 얘도 이렇게 됐어? 아니, 유아도? 아, 무사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으흐흐, 죽어라, 죽어! 해나 위험해! 띠용. 야, 유아도 죽겠네, 이러다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배드 엔딩이지? 에?
갑시다.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뭐야, 아직 얘 잡기 전이야? 어, 다행이다. 그러면 아이템 살 수 있겠다. 어. 여기서부터면 다행이다. 차라리 여기서부터면 나아요. 네. 차라리 여기서부터면 나은 게, 네. 제가 아까 전에 아이템을 못 샀거든요. 아이템 못 샀는데 요거 하나 사줍시다. 마룽의 발톱. 아. 시바의 칼이나 엑스칼리버 이런 것도 다 사줄게요. 못 사는구나. 황금료 일단 하나 사주고요. 돈 없는데요. 네, 아이템 팔면 돼요. 아이템 팔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고 필요없는 아이템 팔아야겠죠? 크리스탈 요요 팔고 수정구슬, 호랑나비, 독거미 슈퍼 오렌지 좀 사줍시다. 슈퍼 오렌지. 슈퍼 오렌지 하나 딱 사면 됩니다. 됐어. 가자. 메모 저거 닉네임 왜 이렇게 웃기냐고요? 자, 이거 있지. 어? 카드도 얻기 전이네? 카드 빨리 얻어줍시다. 그치. 여인의 신비. 네, 저장 좀 할게요. 아, 참. 네, 이런 실수를 하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튕겼거든요? 갑자기 튕기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튕기네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튕길만한 게임이 아닌데 역시 국산 게임이어서 그런가? 가자.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다 봤던거죠. 빠르게 스킵해줄게요. 스킵해주고 빨리 보스나 잡아줍시다. 파 밑에 저거 3번 저장이 더 최신 거 아니냐고요? 저 3번 저장은 아까 초회차 엔딩 봤을 때 마지막 저장 했던 거죠. 이거는 지금 2회차 플레이고요. 그 뭐냐 선택지가 분기점 있다고 그래가지고 분기점서부터 지금 다시 진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3번 세이브 파일은 아까 전에 엔딩 봤었던 첫 번째 초회차 엔딩이었죠. 이거하고 스토리가 좀 달랐어요. 많이 얘하고 아예 안 썼습니다. 어떤 게 플레이 시간 10시간이에요? 어제서부터 한 거죠? 어제서부터 어제서부터 쭉 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yep. 다 빗나가 있냐. 맞아라. 어? 아, 나 또 지금 귀찮게 하네, 이거. 와, 3미스? 띠용?
오케이 맞았어. 아프지 이놈아. 어야 너 그러지 마라. 여러 아이템 신비한 샷 써줍시다. 와 또? 또 빗나갔어? 진짜. 생각보다 이게 게임이 진짜 잘 빗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국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회피율이 높아요. 적들이 얍! 죽어. 어어? 아 뭐하는거야 진짜 이 바보들아 좀 맞추라고. 환장하겠네. 다 맞췄으면 벌써 다 죽였을텐데. 초효파 쓰지 말라고요? 초효파가 데미지 더 잘 들어가는데 지금. 아 그래요? 빛마법이 더 잘 박혀요? 아닌데? 빛마법보다 아까 전에 초회파가 더 잘 박혔어요. 그니까 자 죽었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더 얘기하지마 더 얘기하지마. 뜨짓! 죽었죠? 아 갑자기 튕겨가지고 나 진짜. 아, 데미지 말고 명중률이요? 불쌍하게 가리온이랑 유아랑 죽어버리네요. 파스들 입장에서는 네, 좋겠죠. 커플들은 다 죽어봐야 된다. 요것도 아까 전에 봤었던 거죠. 내가 옛날에 이거 할 때 그랬다고요? 소모 아이템. 아, 잘 지나왔는데. 진작.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빨라, 오는 게. 용의 눈물이랑. 네, 와무님 오늘 게임한 거 녹화해서 말씀하세요. 따로 VOD 목록에 올려놓으실 건가요? 카카오 TV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카오 TV에다 또 올려놓을까요? 유튜브에다 일단 올릴 거고요. 카카오 TV도 영상 올려놔가지고 그 조회수 올라가면은 뭐냐 쌓이더라고요. 솔방을 얻고 올라갑시다. 여기서 바로 싸우죠. 선하겠군. 이쁜 누나들 놔두고 왜 머털이랑 시퍼렇게 멍든 친구 키우냐고요? 이쁜 누나 이제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그 섹시한 요한은 방금 전에 보니까 죽게 생겼던데. 빗날리기로 얘 잡아줍시다. 제발 공격해줘. 정화의 물결로 악을 쓸어버리겠다. 어? 안 죽었네? 띠용. 가랑이 치기로 갔다 잡아줄게요. 얍! 잡았다. 다 왔죠? 이제 여기 아닌가? 아직 다 온 게 아닌가? 뭐 더 가야 되나? 안 돼! 네, 저장할게요. 여기 오는 두 마리만 잡아주고 저장할게요. 물약 좀 많이 빨아줍시다. 이치요! 얘네들 다 죽었죠, 이제. 아, 드디어 제대로 된 전체마법 좀 배웠네. 뭐야, 한 마리도 안 죽었어? 마법으로 다 잡아줍시다. BGM도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무리야! 다 죽여. 이렇게 안 죽어. 좀 죽으라고. 무리야. 와, 몸빵 장난 아니네. 도대체 몇 대를 맞아야 죽는 거야 저거? 한몫이지. 원래 저렇게 셌나? 네, 그러니까 즐기네요 생각보다. 무리야. 아, 진짜. 진짜 미치겠네. 자, 바로 아이템. 아, 빛가루 뿌리기를 갖다 써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아, 좋았어.
끝날리기 써줍시다. 네, 방금 전보다는 좀 만만해 보이네요. 오, 드디어! 개죠! 분노하라! 그래, 나 이런 걸 원했어. 근데 데미지가 안 떠가네, 별로. 무리야! 저 힐이 갓갓 기술이라고요? 미치요! 얍! 돼지야 분노해라. 죽여줘. 미치여. 와,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간다. 네, 똥 만드는 기계인 것 같아요. 똥폭탄이죠, 똥폭탄. 얍! 아, 나 진짜 이럴 때 미스 뜨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미스가 뜨는 거야? 제발 좀. 아, 진짜 더럽게 안 박히네. 얍! 패는 게 낫겠다. 아, 잡았다. 아, 해쳤어. 근데 한 명이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지? 보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단 세이브부터 합시다. 세이브부터. 네, 세이브부터 할게요. 아까 여기서 튕겨가지고. 레벨이 49였네. 아까 처음 했을 때 레벨 6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49인 거 보니까 진짜 몬스터들 거의 다, 네, 무시하고 지나온 거 같네요. 많이 무시했구나 내가 몬스터를. 저장 한번 다시 해주고요. 자. 유아도 지금 세뇌당했죠? 세뇌당했죠. 예, 잡아줍시다. 어, 내가 물 안 먹고 왔나 보네. 네, 썼던 기술 그대로 돌려봤죠.
공룡이 있어 먹어줍시다. 턴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 좋아 좋아, 이게 약점이구만. 깨비깨비빙 계속 날려줍시다. 땅속이 약점이네. 땅속이 그래 그래 계속 날려. 깨비깨비빙 날려줍시다. 가루 뿌리기. 내가 도와줄게. 해쳤나? 오, 안 죽었어? 오, 생각보다 잘 버티네. 다음 턴에 하지만 끝나죠. 머터리가 탑블레이드에 나오는 카이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작! 하던 그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작하던 목소리랑 똑같아요. 그럴리가 그럴리 없어. 카리온이 카리온이 죽다니. 오, 돌아 안 나오네 얘는 제정신으로. 응,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카리온 녀석은 죽는 순간에도 너를 잊지 않았어. 오빠는 언니의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바보 같은 가리온, 사랑한다면서 왜 혼자 떠난 거야, 왜? 이 혐의를 다시 복수할 거야. 나에게 소중한 두 사람을 뺏어갔어. 아버지와 가리온의 원수를 갚겠어. 진정해, 유아. 넌 너무 지쳤어. 그러다 너까지 잘못되면. 그래, 또 친구를 잃을 순 없어. 가리온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해. 하지만 혐의를 그놈으로. 아, 조심해요. 좀 쉬어야겠어요. 유아, 혐의력은 우리가 맞겠다. 넌 돌아가 성조회를 수습하는 게 좋겠어. 회지님의 죽음으로 모두 정신이 없을 거야. 이젠 네가 성조회를 이끌어야 해.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야지. 그가 알았어. 네모까지 부탁할게. 그리고 꼭 무사해야 해. 그리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다 왔어요. 지금 바로 가면 개 털릴 게 뻔하니까, 네. 그냥 완전, 네. 탈탈 털릴 게 뻔하니까 레벨은 조금 올리고 갑시다. 레벨 좀만 올리고 갈게요. 레벨이 50도 안 되네, 아직. 이러니까 약하지. 어? 뭐야? 왜 안 만나지지,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어, 이거 이상한데? 왜지? 에? 이거 뭐야, 왜 안 만나지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얘들아! 내가 안 보이는 거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아니 그냥 싸우라는 거야 나보고? 아씨 안 되겠네. 그냥 가서 싸워서 엔딩 봅시다 그러면은. 네. 체리로 다 바꿔주고요. 치마나 들고 자. 치마나 들고
다 도배해줄게요. 참. 됐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네, 그니까요. 몬스터가 파업했어요. 나 더 이상 안 싸울래, 그러면서. 결국은 엔딩을 빨리 보라는 신에 계신 것 같네요. 갑시다. 아! 저건! 와, 굉장한데? 아니, 이런 곳이 있었다니.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저 거대한 나무는 뭐지? 변하지 않았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넌 그때 우리를 아직 기억하고 있니? 아, 여기는 버트라, 왜 그래? 이상한 기억이 떠올라.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어. 이거는 똑같나 보네요, 내용이. 한우하고 웅녀 천년 전의 이야기죠. 천년 전에 얘네들이 여기서, 네, 천년 동안 기억하고 있겠다고. 성조 배신하고 천년 동안 기억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 나는 한웅의 환생이었어. 주미, 너는 웅녀. 아, 드디어 저를 기억하는군요. 아, 주미야! 천년의 봉인에서 깨어났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웅의 다른 분신이 혈미르게 나타났죠. 그는 사랑보다 청조의 절대임을 원했어요. 그래서 난 내 기억을 빼앗고 천부인의 비밀을 알아낸 거죠. 난 겨우 시온경의 힘으로 과거를 찾았지만 천년을 기다려온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조금이라도 알려주었으면! 성조와의 약속을 잊었나요? 약속? 어, 그래. 성조를 난 용서할 수 없다며 너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렸지. 그건 내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길 원했던 거야. 하지만 당신은 저를 따라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성조는 혼란에 빠졌죠. 그래,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고 외쳤지. 성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다고 했어. 그래서 천년의 약속을 맺은 거야. 그 약속은 내가 천년간 윤회의 고통을 겪고 다시 태어나도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저주를 풀겠다는 거였어. 그래요, 결국 당신은 저를 구한 겁니다.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영혼 속에 편히 잠들게요. 아,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녕. 아니, 왜 가냐고, 여기서. 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애라도 하나 낳아주고 가야지. 선녀와 나뭇가에서도 애를 세 명 낳을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었죠. 맞나? 두 명이었나? 세 명이었나? 안 돼, 주미! 가지 마! 주미. 천년을 기다린 사랑이라 감동적이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처음이야. 내가 틀린 걸까? 정이나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의 사랑이 부럽게 느껴지는 거지. 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애 낳고 가라니. 옛날에는 애 낳고 가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래요, 주민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자기를 바쳐 그것을 표현했던 겁니다. 무척 말하고 싶었을 텐데 사랑하는 니를 믿고 끝까지 참았다니.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진실은 그 공개한 가치를 반드시 얻게 되는군요. 고마워요, 주미.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 분위기 계속 미안한데 우리 천동으로 가야 하잖아. 아참, 헬미르그 잊고 있었잖아. 머터에 기운 내라. 유아도 아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섰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잠시 참도록 하자. 갑시다, 이제. 뭐야, 주구가. 자, 드디어 마지막 보스죠. 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난 절대임의 주인이 될 것이다. 헛된 망상에 빠졌군. 아니, 내 놈들이 어떻게 여기를. 결국 전생을 기억해냈군.
그렇다 네 놈이 주미에게 준 고통을 갚아주마. 더불어 가리온과 유아의 원한도 혐의를 우리 주군의 원수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처단하겠다. 그 다소로운 것들 끝까지 방해하다니 좋다. 나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마. 무서운 힘을 보여주겠대요. 무시무시한 힘을. 덤벼봐. 네? 아니 파파님 더불어 그거 아닙니다. 그 더불어 아니에요. 물바람 날리기로 빠르게 공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얘 턴 진짜 빨리 돌아와. 장난 아니죠? 빗날리기. 무리야. 빗날리기 써줍시다. 미치여. 어대문이야? 네? 어대문이라뇨? 아이코 뭐? 210? 잠깐만 회복해. 아 머털 히셔틀 넣겠다고요? 머터리는 공격해야죠. 머터리 주인공인데 하이나가 히셔틀을 해야죠. 하이나가 와 피 많이 단다. 미치여. 빗날리기. 루스탐 똥이래요. 루스탐 똥이어가지고 안 키우고 네 얘 키웠습니다. 얘 빗날리기 있어가지고 보스전에서 좋네. 와 한 방에 피가 210이 달다니 말도 안 돼. 흰셔츠를 해주고 미치여! 바로 머터리한테 해줍시다. 머터리 살짝 위험한 것 같으니까. 축복의 물방울. 어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고우키랑 인상이 닮은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고우키하고 인상이 닮았다고. 자 그거를 못 맞추면 어떡하냐. 얘 때리는 거 되게 아프네요. 맞으니까. 자, 바로 빗날리기. 그리고 빗날리기. 아, 턴이 엄청 빨리 돌아와.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장난 아니죠? 슈퍼 오렌지 빨리빨리. 아이고, 죽었다, 얘.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걔한테 써줘? 에? 아 나 진짜 미친. 미치여! 아니 너 뭐하냐? 나 진짜.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슈퍼오렌지 자신한테 써주고요. 제가 힐 지정해놨던 애가 죽으니까 네 적한테 쓰네요 힐을. 정신 나가가지고 빗날리기. 제발 잡아줘.
와 진짜 안 죽는다. 미치요! 해치웠나? 이제 잡았죠? 어 아, 아직이야? 아직도 살았어? 아이고 죽었다. 한 방에 죽네요. 맞으면은 부활의 침 써줍시다. 축복의 물방울. 허 레벨이 낮으니까 진짜 힘드네요. 제발 죽어줘. 오케이! 깼다! 깼어. 으윽, 내가 지다니. 너 이제 끝났다! 어서 천부인을 돌려줘! 그허허허, 이미 늦었어. 띠용? 아, 모두 피해! 성조가 부활한다! 자, 성조 부활하는 거 안 나왔었죠? 나오는 거 다시 봅시다. 어,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넘어가져 버렸네. 누가 천년의 약속을 지켰느냐? 그 바로 나야. 내가 너를 깨웠다. 카, 넌 한우의 분신이구나. 너에게 너에게 당한 배반의 상처는 천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 카. 잠깐. 넌 천년 전에 그 바보. 난 천년 전에 그 바보가 아니야. 나는 절대 너의 절대임을 믿는다. 카카카. 결국 나에게 굴복하는군. 좋아, 용서해주지. 그래, 부활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가? 선악의 절대 힘을 다오! 그리고 저놈을 해치워라! 소원은 오직 하나뿐이다! 절대 힘이냐? 저들의 목숨이냐? 이용? 은근슬쩍 두 개 말하죠. 물론 절대 힘이지! 하지만 봐라, 저들 중에 누가 있는지. 칵! 너는? 어, 왜 머터리를 노려보지? 오랜만이다, 성조! 그래, 나도 한웅의 분신이야. 칵, 잠시 잊고 있었군. 선과 악의 두 한웅이 태어나게 한 것은 그럼 모두 너의 짓이었구나. 나를 둘로 잘라서 서로 싸우게 만들다니. 카카카, 배반자에게 그 정도의 저주는 당연하지. 너에게도 기회를 주면 나는 절대 나의 절대임에 복종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천년 전에 선택했어.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 카, 끝까지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어리석은 놈. 성조, 어리석은 것은 바로 너야. 나의 환생을 둘로 나누면 전생의 기억을 잊을 거라고 생각했나? 저주나 운명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어. 너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어. 그러나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야. 나는 두려운 게 없어. 나의 절대 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마다 인간의 도움을 받는 거야? 너도 절대 힘을 의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랑의 힘을 실험한 거야. 너의 그 결과는 너도 알고 있잖아. 이제 파괴와 지배의 절대 힘을 버리고 평화와 공존의 품으로 돌아와다오. 나의 친구 다비오. 다비라니 설마 성조가? 주미의 예측이 맞았어. 다비는 성조의 화신이었어. 역시 그랬군. 왠지 성조를 처음 만났지만 두렵지 않더군. 기억이 잊혀져도 모습이 바뀌어도 인연의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주민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 수 있어. 성조에게 다비의 마음이 느껴져. 다비야, 나 머털이야. 날 모르겠어. 네가 머털이라고 비웃던 그 머털이라고. 머털. 누덕봉에서 함께 지내던 일을 생각해봐. 매일 싸우고 다투었지만 우리 한 단짝이었지. 우와, 그래 머털. 아, 나의 친구여. 아, 기억해냈구나. 아, 다비야. 나도 누군지 알겠니? 도치, 안치, 도치, 세치, 네치. 그리고 로스탄, 피에타, 하야나. 야호, 우리를 모두 알고 있어. 극, 성조, 어서 나의 약속을 지켜라. 절대 힘을 다오. 아, 약속, 천년의 약속. 극, 안돼, 다비야, 제발 돌아와. 극, 나의 절대 힘은 영원히 봉이 난다. 자, 봉이 나려고 하는데 안돼 하면서 뛰어들죠. 이놈이 절대 힘을
그와 절대임은 나의 것이다. 용? 바로 또 나왔네요. 아이고. 동영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야지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마. 안 돼, 이러지 마. 잠깐만. 잠깐만.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와 진짜 미쳤네 이거 게임 진짜 왜 이러냐 이거. 아 아 제발 엔딩 좀 보자. 엔딩 좀 보자고 제발. 아 진짜 저 빛날리기 계속 써줘야겠죠. 아 첫 스타트 좋아. 파워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런가요? 하이에나가 도와줄게. 하이에나가 도와줄게. 아이쿠. 어 크리티컬이 뜨네. 미치요! 아, 뭘 또 죽이겠다고 합니까, 제가. 뭘 또. 슈퍼 오렌지.
아, 제발 미스 좀 뜨지 마라. 미스만 안 뜨면 금방 잡는다. 제발 미스만 뜨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니까. 어이쿠 미치요. 아, 미스 뜨지 말라니까 또 뜨네. 아유 나 진짜 미치겠다. 바로 환장하게 하네. 아니 도대체 몇 번 움직이는 거야 쟤는? 아 해탈했다. 해탈했어. 아 맞던 말던 그냥 빨리 때려. 야 그냥 때려 빨리. 죽여! 죽이라고! 죽여. 제발 죽여. 제발. 제발 죽여줘. 미치요. 그러세, 그러세. 제발. 제발 죽여달라고. 네, 힘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만 때려! 아, 얘 여혐이네. 여자만 때려, 자꾸.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인데 잡았는데 튕겨가지고 다시 잡고 있어요. 아 잡았는데 튕겨가지고 다시 잡고 있어. 아 진짜 나 아 잡았다. 아 잡았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성조 나오죠 이제? 어 나온다 나온다. 아 동영상 보려고 했다가 저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성조가 나오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됐어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이거 또 안 나오네. 이거 그냥 보지 맙시다. 넘어갈게요. 됐다. 이거 나온 지 한 15년 됐나? 그랬을걸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진짜 마지막 보스입니다. 진짜 마지막 보스예요. 얘만 잡으면 이제 엔딩입니다. 바로 더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좋지.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고르세, 고르세. 아이 치랍니다, 고르세. 제발, 제발 여기서 튕기면 안 돼. 돼지여 분노하라. 왔고 되게 약하죠. 아 이제 진짜 끝나는 게 눈에 보인다. 야, 그만 때려. 루스탐이랑 가리온 중에 뭐 골랐나요? 루스탐 골랐어요. 제가 오늘 지금 시작해가지고 가리온으로 엔딩 보고요, 그 다음에 루스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엔딩입니다. 오늘 2회차까지 한 번에 다 끝냈어요. 아, 힘들었다. 보스 두 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죽었네. 부활의 팀 써줍시다. 네, 히든 엔딩은 봤어요. 그 뭐냐, 걔하고 만나는 거, 그 누구였었지? 웅녀하고 다시 만나는 거, 주미하고 다시 만나는 거 봤어요. 제발 죽어줘. 제발 죽으라고. 죽어. 와, 아, 잡았다. 잡았어. 모태도사 만세. 아, 평화를 지켜냈어. 세계를 구했어. 자, 어떻게 엔딩이 나올지 봅시다. 아까 전에 가리온이 살았었는데 이번엔 죽었죠. 가리온이 죽었어요. 어떻게 엔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으아, 골치야. 다비야, 정신이 드니? 어, 머터라,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 원래 생각이 없는 놈이잖아. 뭐야? 아, 농담이야, 농담. 넌 지금의 모습이 제일 좋아. 암, 당연하지. 나처럼 멋진 터프가이 봤어? 잘났어 정말. 쉿, 조심해. 혹시 화가 나면 성조로 변할지도 몰라. 아, 걱정 마. 다비는 절대 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어. 이제 성조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럼 한님의 나라는 성조가 없으면 누가 소화하지? 너희가 해야지. 이 땅의 주인은 너희잖아. 맞아.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아끼고 보호할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평화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네. 꿈을 꾸었나? 네, 다비는 흉조였네. 주작이었죠, 주작. 자, 여기서도 엔딩이 안 나오죠? 요렇게 해야지 엔딩이 나와요. 됐다, 나왔다. 그렇게 천년의 약속은 지켜졌다. 드디어 기다리던 평화가 온 것이다. 자, 엔딩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오랜 여행이 끝난 기분일 뿐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네, 나름 재밌었어요. 전투가 진짜 암 걸리긴 했는데 재미는, 스토리는 재밌었어요.
국산 게임 치고 소작이었어. 이제 두치는 아니 도깨비족 모두가 인간을 의심하자. 이게 참고로 지금 머터리 목소리입니다. 사람들과 새로운 라림을 건설하고 있다. 머털 3 나왔던 모든 전데요. 함께 사는 평화의 마을이 될 것이다. 유화는 더 이상 가리온에 대해 묻지 않는다. 어, 안 돼. 끝난 후 꽤 멋진 녀석이었다는 내 말에 씁쓸한 미소만 지을뿐. 아까 전에 맺어졌었는데. 어쩔 수 없었나. 이제 성조회의 주인으로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일까? 이런 식으로 엔딩이 바뀌는구나.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반지 때문일까? 네, 액션 게임 같은 거죠. 하야나는 세라와 함께 간다라 성으로 갔다. 랜도스 성주님을 도와 마을을 재건하고 있다는데 기특한 녀석. 가끔 도덕봉에도 놀러오지. 파나류 산에서 헤어지며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날 좋아했지만 상대가 줌이라면. 야, 야, 머터리 완전 기만자였네. 야, 여자가 먼저 대시했는데 그 거절해? 대박이다. 루스탐과 비에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직 연락은 없지만 머털이 인기 오지네요. 네, 진짜. 유아 지금 내 남자친구 죽어가지고 내 머털이가 희망이 있죠. 유아도 사랑의 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 그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저 구름 뒤에 빛나는 별을 찾고 있다. 내 영혼 속에 잠들었던 한 소녀를 생각하며. 또 천년이 지나도 나를 기다리겠다는 그녀.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아, 재밌었다. 오랜만에 재밌는 게임 한번 한 것 같네요. 좀 안 걸리긴 했는데. 네. 아, 엔딩 보니까 기분이 싹 풀리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원하고 투하고 되게 짜임새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아,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엔딩 한번 볼게요. 노래 들으면서. 네, 스토리는 나름 괜찮았어요. 똥겜이 아니었어. 결국 결코 똥겜이 아니었습니다. 갓겜이었어요. 네, 냉냉이님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내일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하고요. 그때 오시면은 네, 그 시청자분께서 게임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점프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해본 적 없고요. 한번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머리 이거 빨리 감아야겠다. 완전히 굳어가지고 지금. 네, 엄청나요 지금. 땀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네, 제가 유튜브도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 심심하시면은 PD 와모의 기묘한 모험, PD 와모라고 치시거나 와모라고 치시면은 PD 와모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은 옛날 고전 게임들 해놓은 거 많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봐가지고, 네, 자기가 옛날에 해봤던 재밌던 게임 있다 그러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네, 클리어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디엔드 나오네?
히든 엔딩 안 나오고 디엔드 나오네요 그냥. 오,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오늘 머털도 업로드 하시나요? 오늘 말고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쯤이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요? 내일 오후쯤에 올라올 거예요.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래도 내일 한 오후 그쯤에 올릴 것 같습니다. 루스탐은 히든 없어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머털도사 2 천년의 약속 전부 클리어했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